다음 날 새벽. 근처에 사는 이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어딘가 가기로 한 건데요. 두꺼운 옷을 단단히 껴입는 걸 보니 먼 길을 가려나 봅니다. 얼마 전 도심을 떠나 초원에 게르를 짓고 유목을 시작한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하네요. 울란바토르를 벗어나자 새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졌는데요. 전통적인 유목을 하는 민족이었던 몽골 사람들이 살기 위해 도시로 떠나버리고 초원은 예전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최근 외삼촌처럼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분이 바로 엄마의 오빠 바트프로시입니다. 초원에 있다 보니 생필품이 많이 부족한데요. 엄마가 알아서 잔뜩 준비했습니다. 양념은 물론이고 다양한 간식거리까지 아유 정말 푸짐하네요. 손도 맛있다 왜 넣어 생각만. 집을 빌려준 오빠에게 이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일지 ажилтай байдаг, цалин багтай. Тэгээ яг өөрсдөнд нь бол үнэхээр том байр, том байр өдөр түрээслэх яг боломж байхгүй байгаад байдаг. Хоёулаа хичнээн хөдөлмөрлөөд цалингийн зээл аваад ч юм уу ямар нэгэн байдлаар нөгөөдхөд байр сав авч чадахгүй. За. Юмогр аменсо кесок чоонл онгё дани는 외삼촌. 자. 언제 또 연락이 닿을지 몰라 엄마는 온 김에 뭐라도 작은 일손을 보탭니다. 엄마가 외삼촌에게 고마워하는 이유를 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내는 집이 외삼촌이 빌려준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하 30도 가까이 되는 추운 날씨지만 넘원도 외삼촌을 돕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초원에 풀어놓았던 소를 몰아야 할 시간. 엄마는 오랜만에 초원을 달리며 옛 추억에 잠깁니다. 어릴 적 엄마도 이렇게 초원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초원이 점점 사막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고 엄마도 살기 위해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넓은 초원에서 자연과 함께 사는 모습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도시의 삶이 팍팍해질 때면 더 그렇겠죠. 힘들지 않아요? 저거를 비 후크다 이자다 마네저 말타 있어 다오시 말타 대면에서 무슨 해도 후크다. 넓은 초원 위에서 모처럼 힘겨운 마음을 털어내보는 엄마. 언젠가 남편이 몽골에 돌아오면 온 가족이 함께 초원을 달려보고 싶습니다. 풀어놨던 소들이 순식간에 얌전하게 모두 우리에 들어갔네요. 오, 엄마 실력 여전한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3년 8개월을 쉬지 않고 일해온 아빠. 생각보다 긴 이별 속에서 그리움만 깊어갑니다. 야, 망가도록 여운 게 좀 어떻게 하면 여운 잤다고 그래.
스트레스가 조금 스트레스가 조금 어린 동생을 챙기며 아빠의 빈자리를 씩씩하게 채우고 있는 딸. 뛰어. 야, 뛰어. 집에. 아베스 노트에 다이를 갖다 구르. 삶으로 넘어올까? 하루도 잊은 적 없는 그리운 아빠. 아우, 그때만 시간 다죠. 그리고 일찍하고 일찍하고 생활하라. 고로 나 하루에 들숨들인 한테 우리 자친구. 보고 싶은 아빠의 모습에 참았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점점 깊어가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 가족은 언제쯤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가족에게 꿈에 그리던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쁘다. 아빠에게 가는 비행기 표. 진짜. 아빠가 왔어. 그래, 그렇게 웃으면서 가자. 그날 밤 마음이 급해진 엄마와 아이들은 한국말부터 배우기 위해 사촌언니 집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사촌언니라면 확실하게 한국말을 가르쳐줄 것 같아서죠. 안녕하세요. 더 들려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제법인데 너무. 왔어? 왔어. 다는 곳이? 어디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노. 망가렸어. 아빠 찾아온? 찾아온 남홍입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걸 익힐 차례죠. 아빠가 있는 경기도 화성까지 지하철 경로를 살펴보는데요. 아빠에게 드릴 깜짝 선물까지 준비해서 가려면 가는 길을 잘 익혀야겠지? 그럼 어떻게 아빠에게 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공덕역에서 내린 후 5호선으로 갈아타고 여의도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빠에게 드릴 영상 일기를 의뢰한 후 10번 버스를 타고 영등포역으로 간 다음에 그곳에서 1호선 병점행을 타고 수원역에서 내리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아빠가 있는 공장에 도착하는 거죠. 조금 복잡한데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빠가 보낸 택배가 도착했네요. 아유, 그렇게 좋아이 꿈에.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아빠가 힘내서 일하시는 거란다. 와, 정말 예쁜 색연필이네. 그림 잘 그려지겠는걸.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하나둘 모은 사탕까지. 바토토크 씨 정말 알뜰하기도 하네요. 아빠에게 바로 전화를 거는 엄마.
자, 예? 아우. 아. 자. 바른다 멋진도랑때 바른다 멋지시대. 네. 네, 바이스다. 바이스다, 이렇다. 근데 이츠. 요 어떻게 막아마. 아, 너 어떨어도 뭐한테 그때는 결말나다 이제. 아, 비타일 텐토도지. 아빠에게는 애교 만점 노래 선물. 오늘 말도 다 준도 없지. 네 커리니 네 네 베트신다 티세. 아야야. 티르 치흐르. 암타 한 치흐르 바다. 아야야. 근데 이 금에 뭐 하는 거야? 얼렁뚱땅 누나 옆에서 립싱크 하는 거야? 힘들고 지친 마음이 아이들 덕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죠? 떴어. 자, 나 이랬다. 거의, 거의 또. 근데 이 힘이 적은 거 어찌 다 쓰러 되는 거요? 고긴산 제일세가 어떻고 제일세. 어떻고 제일세 어차라 도와줘 이제. 빨대. 아빠에게는 달콤한 사탕이 따로 없겠네요. 그래요. 그렇게 힘을 내요, 아빠. 며칠 후 아빠 사랑합니다. 자, 나도 아빠 사랑합니다. 어, 이거 이거 어디 그래? 자. 안녕하세요. 곤돌이다. 집에서는 아빠에게 드릴 동영상 촬영이 한창인데요. 너희들 웃는 모습 보면 아빠가 참 좋아하시겠다. 요요! 요요! 쓰기 좀 쓰고. 아우, 됐는데. 됐지, 되면 합격하랬죠. 어떤 영상이 완성될지 기대가 되네요. 너머는 아빠가 보내준 색연필로 가족의 모습을 그려서 아빠에게 드릴 생각입니다. 오이고, 한국말도 잘 쓰네. 아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친척들과 지인들이 가족을 격려해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음식 솜씨를 발휘한 엄마. 모두 아빠가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한국에 가서 아빠에게 해줄 음식을 미리 만들어 본 거라네요. 우리 아빠 이름 바탁탁입니다. 오, 넘어온 이 정도면 문제 없겠죠?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 아빠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그래, 씩씩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아빠한테 가는 거야. 아빠를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푼 아이들. 다행히 몽골보다는 춥지 않은 한국의 날씨에 아이들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데요. 하지만 기분 좋은 시작도 잠시. 돌발 상황에 당황한 어린 막내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계속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당황스러운 넘어온. 하지만 한국까지 왔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기운을 내는 가족. 오랜 이별 끝에 만나는 아빠와 아이들. 가족의 간절한 기다림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